자, 이거 6번 지문은 내용이 좀 까탈스러워요. 꼭 여러분 내용을 확실하게 잘 해석을 하시고 해도 어렵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전체적인 내용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there is a way, 어떤 하나의 방법이 있다. toward는 무엇무엇을 향한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향한? understanding이랑, 여기 보면 toward가 무엇을 향한이라는 얘 전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녀는 understanding이랑 이건 동명사. 그죠? 해석은 무언가를 이해한다라는 이 행위를 향한 방법이 있다. 뭘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 기술이라는 것들이 진화를 하는지, 이게 여기 핵심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안에 내용이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를 해 가는지를 이해하려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but,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그거를 다른 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도달해? 네가 이해하려고 한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shift 뜻이 뭡니까? 바꾸다, 그렇지. change랑 같은 뜻입니다. 너는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색깔 펴네. 여기는 주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습니다. 문장 맨 앞에. 야, 오랜만에 보죠? 관계대명사 what은 일단 해석이 원만한 것이라 해석되죠? 위에 잠깐 적어놨는데, 선행사가 없어요. 보다시피. 그리고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 what은 반드시 뒤에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정말로 looking for, 찾아야만 하는 거고, 목적 없죠. 뭘 찾는지. for란 전치사 뒤에 불완전한. 그리고 바로 뒤에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what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is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이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는 동사는 대부분 단수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주제 부분이라니까 좀 자세하게 읽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looking for, 뭐 해야 되는 것은? 찾아야만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not A, but B입니다. 위에도 적어놨지만 A가 아니라 B다. 그럼 여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부분이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B를 봐볼까요? 어떻게 이 유전이라는 것들이 기술이라는 이 분야 안에서 기능을 하거나 역할을 하는 거나 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유전이란 건 진짜 유전이 아니에요. 뭐 엄마가 키 크니까 나도 키가 크다 유전이야. 그 유전이라는 단어를 맞는데 이건 상징하는 말이에요. 진짜 유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하는 말이에요. 무엇? 뭔가 위에 나와 있는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헷갈린다. 위에 나와 있는 이 진화 evolve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유전이란 게 뭡니까? 뭔가의 공통점을 쭉 가지고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거 이거 그런데 뭐가 아니라 Not A 부분 봅시다. 어떻게 다윈의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체계라는 게, 자, work, 작용을 해야만 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부분은 잊으세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A는 뭐가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낸다. 여기 부분이에요. 뭐를.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거, 기술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우리가 뭔가를 앞으로 찾고 연구하거나 이걸 해야 될 내용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heredity,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어떠한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 상징, 아, 뭐지? 그 유전이라는 것들이 기술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가 우리가 반드시 찾아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주제입니다. 여기 부분이. 알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래 쭉 나옵니다. 자, 만약에 evolution, 진화. 진화란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 오는 거죠. 이 진화라는 게, holding이란 말은 역시 이것도 뭔가 work처럼 효과가 있다. 뭔가 기능을 발휘하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뭔가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기술이라는 분야에서 이 진화라는 게 과연 그 효과가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기술들은 어떤 효과를 누려야 될까요? 위에 나와 있는 이 heredity, 과거부터 지금 쭉 뭔가 유전은 피를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쭉 타고 내려오는 거죠. 모든 기술은 반드시 descend, 내려와야만 한다. 내려오다. 이거 어휘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뭐로부터? 당연히 기술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떤 기술이에요? 여기는 동사,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죠.
앞에 있는 이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꾸며주는 어떤 기술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느냐? 그것들을 프리시드라는 건 선행하다. 먼저에 오다. 그 전에 오다란 말입니다. 그 기술들, 그 먼저에 선행했던 기술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기술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그 기술들로부터 반드시 이 새로운 기술들, 모든 기술들은 내려와야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 뭐야, 유전이라는 것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해가 좀 됩니까? 선생님이, 딱! 알아먹고 이렇게 할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미안하지만 조금 더 이따가 이거 방송 끄고 질문을 할거 있으면 해주시면 내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어려워. 그래서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이 앞에 말이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이 진화라는 것은 뭐를 필요로 해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메커니즘 어떤 체계입니다. 어떤 체계? 위에서 말했던 이 유전이라는 메커니즘. 이때 유전은 진짜 유전이 아니고. 앞에 나온 모든 기술은 과거의 기술로부터 쭉 내려온다. 디센드라는 거. 이게 유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유전의 어떤 그런 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자, 유전의 체계라는 건 뭐냐? 좀 아주 디테일한. 이 엔드는 투기 문장 연결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뒤에 문장이 아닙니다. 왜? 뭐 문장이 있는데 여기는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꾸며주잖아요. 그죠? 여기는 some detailed connection이라는 얘가 뭐냐? 일종의. 여기에 명사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명사는 아마 앞에 있는 이 유전이라는 체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의 체계를 필요로 하는데 이 유전의 체계란 게 뭐냐? 굉장히 자세한 뭔가의 커넥션, 연결인데 어떤 연결? links. link는 뭔가를 연결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커넥터 같은 뜻이 사실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겁니까? 현재를 과거와 연결시켜주는 그 뭔가 자세한 연결고리 또는 연결을 우리는 한마디로 자, mechanism heredity라고 하는 이건데 진화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말한 진화는 우리 생물학적 진화 아니에요. 기술에 있어서 진화입니다. 그죠? 기술에서 발전이야. 발전은 반드시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 줄수 있는 다시 말해 과거와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는 그런 커넥션인 한마디로 말한 뭐 유전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해됐나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from the outside란 것은 이 outsid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부가 아니죠. 결국 외부에서 봤을 때그 유전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뭐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뭐 하는 게? 보거나 아는 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거나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유전이라는 것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는 그 당사자만이 알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그 당사자는 기술이지만 자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문법이 하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보다시피 컴마 있죠. 컴마 있고 뒤에는 it's hard to say라는 완전한 주어동사 문장이 있어요. 우리 앞에다 말했지만 문장과 문장은 연결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럼 이 앞에는 뭡니까? 문장이 아니고 구가 와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쓰는 게 뭡니까? 분사구입니다. 자, 특히나 조심해야 될 건, 이 분사 구문에는요, looking을 쓸 거냐, ing, 여기에서처럼. 아니면, 과거 분사인 looked를 쓸 거냐는 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분사는요, 능동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옵니다. 반면에, 과거 분사는 수동태였기 때문에 목적 없죠. 그래서 뒤에, 명사에 해당되는 목적 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맞는지 볼까요? looking이 맞는지. 자, 일단 look 그 위에 보면 look at까지는 이해가 돼. 우리 look에서 뭔가를 보다니까 뒤에 뭐가 들어가요? 사실 이게 맞다면 여기에가 목적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looking이 된다면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ing 형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증거겠죠. 이해됩니까? 반면에 과거 분사는요, look at까지가 하나의 동사니까, 보다라는. 과거 분사는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 명사가 앞으로 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다시피 명사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분사인 PP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과거 분사 PP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뭐 내용은 못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보아진다. 보는 게 아니고, 보아진다. 무엇으로서?
블랙박스드 디바이스라는 것으로서 보여진다 라는 뜻입니다. 주인공인 누가, 뭔가가 누군가가 보는 게 아니고, 이 기술들은 블랙박스 되어져 있는 디바이스로서 남들과 보여진다라는 뜻입니다. 보여질 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좀 이따 봅시다. 여기서 말한 블랙박스 디바이스는 혹시 단어장 나왔나요? 그 복잡한 그렇죠. 기기. 여기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블랙박스가 아니네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장치로서 외부에서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hard to say, 말하기가 어렵다. 가주어, 진주어.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까? 어떻게 이 레이저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기술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기술을 예시를 든 거야. 그냥 기술이라는, 우리 여기 나오는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예시를 든 겁니다. 꼭 레이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의 기술인 레이저가, 자, 과거의 기술로부터 coming to,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왜? 이거는 과거로부터 쭉 나왔다는 의미. 뭐야, 니가 왜 움직여? 이상한 놈이네? 왜내 거, 빅스비가 왜 움직이죠? 과거로부터 previous,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란 말이죠. 이전의 기술로부터 이렇게 레이저가 나왔다는 말은 조금 전 말했던 과거의 기술인 걸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왔다. 결국 뭐야? heredity. 유전이다. 다른 말로 진화되어져 왔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지금 언뜻 들어서 이해된 거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는 좀 어려워요. 지문 자체. 자, 여기까지 일단.